소리를 타고나는 것일까요? 아니면 개발하면 좋아질까요? 개발하면 좋아질까요? 예.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소리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? 안 해봤죠. 네. 생각만 가지고 있죠. 또 여러분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? 네. 그런데 누구나 갖고 있는 악기 뭐가 있을까요? 성대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성대를 내 악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. 거의 없죠. 한 분 계시고요. 예. 자, 우리가 악기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악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악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연주를 표현한다면 계속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시면 지금의 목소리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박흥권 선생님, 좋은 목소리가 왜 필요할까요?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? 이거. 좋은 목소리가 왜 필요할까요? 예, 좋은 기분을 전달해준다.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예.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주고요. 설득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. 결혼하셨습니까? 사모님하고 소통 잘 되세요? 진짜요?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. 허진 선생님은 사모님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요? 왜 안 될까요?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배려를 안 해서, 경청을 안 해서도 있지만 말투 또 목소리 톤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말투와 목소리 톤만 고쳐도 상대방과 소통이 훨씬 잘 될 수가 있어요. 저희 집사람은 소프라노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은 저희 집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해요. 근데 매일 듣는 저는 어떨까요? 네. 저희 집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목소리 톤이 싫은 거예요. 네.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상대방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우음을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.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평소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목소리 톤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. 자, 이런 목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게요. 라고 생각하는데 이세돌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고 얇죠. 그러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좀 전에 이세돌이 말을 했을 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웃었잖아요.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끼리끼리 웃고 그러면 어떨까요?
네, 기분 나쁘고 그다음부터 말하기가 싫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트피팅까지도 올 수도 있는 게 목소리거든요.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인상이나 혹시 또 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 몇 퍼센트가 될까요? 80%. 그럼 외모는 20%밖에 안 보세요. 네? 외모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? 결혼하셨으니까. 그러면 그 남편분의 외모는 별로인가요? 그건 아니죠. 네. 그래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38%라고 해요. 청각적인 모든 요소, 말투, 억양 이런 것들, 또 시각적이고 외모, 표정, 태도, 보여지는 모든 것은 55%고요. 나머지 7%는 뭘까요? 네? 느낌? 네. 자, 느낌도 물론 중요하죠. 누가 냄새라고 하셨죠? 네. 보통 냄새 이렇게 하기보다는 향기라고 말씀하시죠. 네. 향기도 물론 중요해요. 중요한데 그 연인간에 있어서 어느 때 가장 상대방의 설레임을 느끼나 조사를 했더니 목소리와 향기가 80% 이상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여기서 7%는 말의 내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